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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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기! 어, 누구시죠? 아, 저는 퀸 어섭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바로 바나나 전문가거든요. 아, 바나나요? 네, 바나나를 근데, 아주 네. 잘 요리할 수 있는.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아, 전문가입니다. 아, 이거 네. 막아 끼신 것 같은데. 아니, 네. 죄송한데 좀. 저한테 오늘 어떤 요리를 좀 대접해 주실 건가요? 아, 일단은 바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뭔가 바나나가 들어가면 다 맛있을 거예요. 저는 저 너무 힘든데 저희 바나나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바나나 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거는 무지성으로 해도 돼요. 무지성 그냥 썰고 에어프라이기에다 돌리면 됩니다. 바나나를 네네. 하나를 이렇게 이쁘게 따줍니다. 네. 얇게 썰어준다. 그쵸? 얼마나 얇게 썰어야 되는 거죠? 죄송한데 바나나를 얼마나 자르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이 정도면 그냥 아니 더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어, 아, 됐어. 죄송한데 중간이 없으시네요. 아 진짜 많이 뿌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됐습니다. 갈겨 갈겨. 아니 뭘 갈겨요? 네, 누르면 갈겨. 되는데. 키스 갈겨?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카라춤 알려주면 안 돼요? 갑자기요? 네. 아니 이게 시간 남았길래. 아 그러네. 16분 정도 남았는데 뭐 배우고 싶은 뭐 춤 있어요? 루팡 루팡. 비상구 춤? 때로 때로 때때로 이거. 근데 엉덩이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보고 해보자. 아니 지금 카메라가 아니에요. 엉덩이는 잘하네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빠바밤. 빠바밤. 때로 에오. 에오 뜨따다. 잘한다. 저 근데 제 랩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이렇게 팁이나 좀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조금만? 네. 안녕 자기 Let me shake the booty. 죄송한데 저 안 하고 싶어요. 아 네. 네. 됐다. 야! Wonderful. 어디가 원더풀이 되는 거죠? 지저분한 거 빼고 느낌 있어. This is choco banana juice. 이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얼음 한 스쿱 넣겠습니다. 네. 자, 우유는 네. 이게 눈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우유. 됐어요. 아, 좀 더 넣어. 얼음 한 스쿱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건져내자, 그러면. 아니, 뭘 건져내? 아, 괜찮아. 건져낼 수 있어. 한 스쿱, 조금.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된 것 같아. 됐다. 갈아줍시다. 자, 갈아보겠습니다. 네. 아, 가만있어. 이거. 내가 할 거야. 알겠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 근데 좀 그런 말이 있어요. 저랑 컨텐츠 찍으면 진짜 기빨려서 엄청 피곤하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를 줘면 결과물은 참 좋을 거야. 편집할 거리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뭘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 입으로 말 잘하시네. 그럼요. 네. 자셔봐. 네, 자셔볼게요. 괜찮아요? Cheers. 괜찮죠? 맛있어요. 그쵸? 자 이제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요리예요. 와 이번 거는 정말 신기한 음식입니다. 왜죠? 이번에는 바나나 맛 우유를 만들 건데요. 이게 신기한 요리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나나 맛 우유 바나나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 아닌가요? 그럼 바나나 대신 뭘로 맛을 내냐? 노른자를 넣습니다. 우와 색깔 내려고. 색깔 내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맛이 바나나 맛이 난대요. 일단은 계란을 노른자만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분리하실 줄 아세요? 네, 껍데기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가만 있어! 무서워. 까불지 마! 네.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어. 우와! 어마어마했다! 했네! 우와, 어마어마했다! 어마어마했다. 됐다! 섞어주고 네. 근데 이렇게 비주얼만 봤을 때는 바나나 맛이 전혀 안 나고 이게 어떻게 바나나 맛이 난다는 거지? 그냥 먹어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지 씨는 개인기 있나요? 그 황정음 선배님 8년째 우려먹고 있는 치즈 먹어 혹시? 아니요 그만해야 돼 이제.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아, 좀 비슷했다. 네, 아, 비슷했다. 네, 김성 안 해. 네, 알지, 네. 알지. 솔직히 내가 집에서 아 이거 보고 한 번쯤 연습해봤다 하는 거 솔직히 있잖아요. 이런 사과 적는 놈, 이런 사과 적는 놈.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뭐 그게 훅 들어와요. 한다고 얘기나 좀 해줘요. 아 죄송합니다. 어 지금 잠깐 지금 색깔 지금 나왔거든요? 레시피 보니까 색깔이 바나나 우유색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바나나 우유색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리 오너라! 예, 전하. 다 받아줘, 다 받아줘. 여기 제작진도 너무한 게 너무 비교가 되게 이렇게 같이 비교샷을 갖다 놨네. 아니 너무 예쁘게 차려놓으셔가지고 정말. 그러니까요. 네. 어떤 요리들인지 한번 이렇게 좀 PT를 한번 해주시죠. PT를 해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손수 잘라서 만들어 놓은 바나나 칩입니다. 어,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들막. 그니까 먹기 싫은 게. 아니 왜요? 색깔만 갈색이지. 너무 달아요. 아, 얘가 그건데? 이건 약간 그런 맛? 오늘 지금 수고했다고 나한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고했어 오늘도. 이거는 수고했다 영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약간 이런. 아 이해가 바로 가버리네. 네. 야 그렇다면 초코우유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Cheers. 아까 처음 만들었을 때 맛있었어.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 맞아. 그리고 가라앉아서 그래. 굉장히 너무하게도 맛 비교하시라고 직접 사오셨는데. 이거 주실 거 그러면 한번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 오케이. Cheers. 굳이 뽑자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왜 그러죠? 아까 처음 먹었을 때 나를 사로잡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얘가 조금 더 단 느낌이라면 얘는 좀 밍밍한데 그 밍밍함이 좀 좋은 느낌? 아까의 맛을 좀 이용한다면? 진짜 이제 대망의 이 녀석이 남았는데. 바나나를 한 번도 하나도 쓰지 않은 바나나 우유.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맛이 있긴 하네요. 바나나 안 넣는데.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 우유랑 비교를 해봅시다. 대체 어떻게 맛이 다른 건지. 좋아요. 아, 향이 좀 진하네. 그래도 비슷해. 이거 먹기 전에 얘만 먹었을 때는 슈퍼에서 사온 거라고 해서 믿을 것 같아요. 바나나 맛 우유가 바나나 없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그니까. 이거 한 번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집에서. 진짜 해보세요, 진짜. 레시피 엄청 간단한데, 이거 좀 너무 신기했어, 그렇죠? 요리사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지. 저희가 10점이 넘어가야지 합격이거든요. 13점으로 합격입니다. 네, 요리사 인증서 이렇게. 근데 얼마나 못해야지 불합격인 거죠, 그러면? 발로 뭐 소스를 섞는다 이러지만 않으면 합격인 것 같아요. 위사람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훌륭하게 완성했기에 본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아 근데 이건 절 주셔야 되지 않나요? 역경과 고난 오늘 제가 겪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 상품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택시 타고 오셨던데. 네. 이거 들고 어떻게 가죠? 이거 바디 필러인가요? 네, 이거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이 친구 꼭 껴안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외로움 많이 타는데 꼭 껴안고 잘 있을 것 같아요.